안녕하십니까. 러디캅. 오랜만에 인천공항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송크란 즐기고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됐고, 오랜만에 또 이제 태국의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랑신 근처이고, 랑신 옆에 탄냐불이라고 하는 곳에 일정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 근처에 또 대학교가 또 있고, 근처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또 상점이나 뭐 이런 즐길 만한 것들이 제법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쪽 지역에서 한 3, 4일 정도 여정을 한번 보내볼 예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트립닷컴이 VIP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매할 때 보니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같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VIP 라운지는 저도 처음 가보는 거여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VIP 라운지 한번 구경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가져갈 때 감기약 같은 거 혹시 가져갈 수 있나요? 약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 태국이요. 제가 나중에 쇼츠에도 올릴 겸, 그리고 제 블로그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릴 겸 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택배 알아보니까 규제가 제법 세더라고요. 양료 같은 경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나 뭐 이런 거, 그 명문 표기되어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그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국에서 구매한 거는 트럭으로 가져가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한국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예보가 미쳤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와요. 와. 태국의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요. 대포 카메라까지 들고 와가지고 찍을 정도면 많이 유명한 사람인가 본데. 지금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면세 지역으로 들어왔고, 보니까 라운지 이름은 스카이허브 라운지라고, 여기를 트립닷컴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 같고, 보니까 29번 게이트 인근에 있다고 하네요. 저 처음 가보는 거여가지고. 29번 게이트 부분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스카이허브 라운지라고 있네요.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면 되나요? 혹시 내부 뭐 비디오나 뭐 이런 거 아예 안 돼요? 사진만. 아. 금강산도 식구경이니까 가기 전에 일단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태국의 빠툼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태국 수완나쿤 공항에 잘 도착을 했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운 지역을 또 찾아가 볼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랑싯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같은 빠툼탄이 안에 있는 탄냐불이라고 하는 곳에 가볼 예정입니다. 서둘러서 숙소 먼저 이동해서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 정도 때우고, 오늘 영상은 아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볼까 합니다. 다행히 지금 비는 안 오는데, 와, 날씨 사악하네요. 습도가 그냥 온몸이 벌써부터 찝찝한데요. 서디캅. 캅 차이만 캅. 빠이 빠툼 탄냐부리. 탄냐부리. 빠툼. 톰 차이캅. 온 미터 빠이 하이웨이 캅. 큰 하이웨이라. 아, 차이캅. 방금 이 기사님도 여기 700바트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미터 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트로 미리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에서 500바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랑싯 갔던데 하고 금액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불편한 게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서 이제 버스 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택시로 먼저 움직여 볼 거고 며칠 지내보면서 뭐 교통수단 방콕 쪽도 어차피 제가 한번 또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 그때 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볼 예정이고, 여기가 또 숙소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 랑싯에서 묵었을 때는 1박에 500바트였거든요. 한 2만원 선이었는데 여기는 2배더라고요. 여기 1000바트 좀 그나마 묵을 만한데, 500바트짜리도 있긴 있었는데 약간 방갈라 느낌. 일정 보내는 동안 여기도 이제 현지에서 직접 이제 바로 부킹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이 이제 딱 태국 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딱 돼가는데 선배님들의 구독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1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조금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인지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고 시민은 미터는 420바트 정도 나왔고, 그리고 톨비가 한 110바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0바트? 뭐 요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700바트 협의 안 하기를 잘한 거겠죠. 할로이 38바 차이 메이크업? 할로이 40바 그럼 오케이 땡큐 커컴 마캅 초피 컵 이거 커트컵 티트니 부킹 컵 너 마이크로폰 죄송한데 이곳을 예약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커트컵 나이스 커트컵 따디컵 ชื่อลี่วันนี้12ค่ะห้องมีเลขห้องไหมคะนัมเบอร์ห้องนัมเบอร์ไม่มีอ๋อไม่มีนัมเบอร์ห้องใช่ค่ะถ้าจะห้องนี้นะเนี่ยนั่นอันนี้ใช่ชื่ออะไรนะอันนี้ใช่ป่ะอ๋อชื่อโอ้ยใช่คุณแพทยอนดีลอนดีใช่ครับใช่ครับโอเค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อันนี้ชิคก็조금어려울것같아서세븐일레븐에서간단하게먹고뒤에제가또콘텐츠일정을또예약을해놨어요그래가지고그예약일정에맞춰서또움직여야되니까근데천바트치고는조금아쉽기는하네요어휴뭐동침해야되니근처에간단하게라도먹을수있는곳이있는지좀볼까하는데제가보니까여기가다이렇게그냥아파트몇개있는그런골목인것같네요방콕시내면은이제밤늦은시간까지어디쉽게이제찾아갈수있기는한데묶여있는거겠지안묶여있네간단하게우유하고빵하고이렇게먹고저를장소이동해서영상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아니제입헤었다고쇼잉많이탔어아오케이오케이리튼 아마이그러니까요거세븐일레븐에서30리튼인가저렴하게파는거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먹기 진짜 좋습니다. 간단한 간식용으로 안에 치킨 샐러드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어제 일정 그 컨텐츠 하나 마무리하고 지금 아침 이제 먹으려고 잠깐 나왔고요. 살짝 이렇게 걸어보니까 앞으로 좀 나가면은 여기 식당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서 어제 밤에 이제 컨텐츠 하면서 좀 술도 조금 먹고 그래가지고 국물 있는 요리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비가 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찝찝하네요. 여기 웨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디캅 사디캅 Please show me my cup. 국수를 먹을 수 있나요? 아, 양. 아. 언제 문을 열나요? 30분 네, 커튼 컵. 30분. 매운 냄새. 30분 정도 뒤에 문을 연다 그래요. 여기는 뭐 파는 데지? 포인트 여기 마이 컵? 꿀띠어, 다이만 컵? 다이만 컵? 아, 오케이, 컵. 오, 꿀띠어 된다 그러네. 아유, 가야겠다. 사와디카. 방콕에서도 이런 라이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로컬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라도 제품 팔아가지고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콕은 이제 한국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는 이제 태국이라기보다 그냥 외국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방콕보다는 웬만하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이라더라도 로컬 지역을 조금 더 돌아다녀 보려고 하고, 일부러 체험해 보면서 나중에 저희 태국에서 장기 거주 해보는 게 꼭 목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 거주할 때 어디에 거주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체크하는 할 겸 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맑은 면 잘 먹겠습니다. 해장에는 라면 면이죠. 맑은 국물 이거 뭐라 그래야지, 약간 갈비탕하고 여기 거는 조금 달달한 그런 국물이네요. How like? 하시밥. 아. 아니 그 푸타이 남사이. 아, 잘 먹었습니다. 오, 푸카오리. 차이카, 말로이 마마. 푸카. 제주? 오, 찍노? 오, 뭐라이? 주여서고. 오, 제주 알랭. 수아이 마마. 라이커 푸펫. 잘 먹었네요. 아, 또 아침부터 이렇게 친절한 태국인들을 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는 오늘 일정부터 해가지고 이 탄야브리, 여기가 이제 끌렁허기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끌렁 하면은 이제 번역기 돌리면 운하라고 돼 있는데 태국에서는 그냥 동네로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비 안 왔으면 좋겠네요. 비가 안 와야 한 편이라도 더 만들어 볼 텐데,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죽기나 갑.